잉여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로 푸나펑 캐릭터를 다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왔고요. 리어야, 안녕. 너 왜 가슴에서 머리털이 자라? 요즘 이게 트렌드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아빠인가? 아, 들켰나? 아, 내가 프라이데이 포켓 나이트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 옷을 사버렸지 뭐해. 좀 부담스럽다. 아, 미호야, 이런 남자 어때? 조금 호감? 조금 호감일지도. 역시 나의 야성미를 알아보는 걸 좀 하는군.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 푸나펑 캐릭터 진짜 만나보러 가자. 이겸은 자, 여기 오면은 자, 두꺼운 목소리의 매력 피코가 있다고. 피코. 그다음에 한번 해봐. 총도 막 쏠 수 있나? 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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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그리고 남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고. 그리고 퍼프하고 스키드 맞지? 키드랑. 그리고 엄마. 그리고 아빠. 오, 굉장히 잘 만들었다. 넌 짝퉁이고 진짜네. 내가 그럼 엄마 한번 해볼게. 진짜로 변신. 저기 자기야. 요즘 있잖아. 어? 우리 딸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떤 녀석인지 몰라도 아주 그냥 부셔버려야 되지 않겠어? 부셔야 되겠. 아버지. 나의 연애에 참견하지 마세요. 연애 참견 멈춰. 이게 지금 아빠 말하는데 어디서 혼좀 날겠구나. 두더지 찍기. 우리 딸. 네. 그래, 남자친구 얼굴 한번 보자. 어딨어? 남친이요? 잠깐 데려올게요. 이따 잠깐만요. 데리고 와봐. 아휴, 우리 딸이 그래도 나 닮아서 보는 눈은 있겠지? 이상한 애를 데리고 오진 않을 거야. 여보가 날 꼬신 걸 봐. 내가 얼마나 잘생겼어? A few moments later. 아버님, 안녕하세요? 뭐야, 이 땅 딸보라! 아니, 이런 애를 사귀고 있었어! 아주 그냥! 난 안 돼. 난 저런, 사위 받을 수 없네! 아우, 화나! 해주십시오! 절대 안 되지. 어쨌든. 이렇게 엄마 아빠도 있고요. 자, 그리고 카세트 걸. 선배도 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던 선배. 그리고 데몬 레몬 탱크맨도 있네요. 자, 얘들아 일로 와봐. 자, 다시 변신하고. 자, 이제 여기 중에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로 변신해봐. 마음에 드는 캐릭터 역시 이거지. 뿅뿅. 뿅뿅. 미호야, 너 이거. 친구 됐다. 쭉. 뭐, 저거 누구야? 난 얘야. 자, 우리 그러면은 상극하자. 2번 방으로 와. 신나는 노래가 들리는구만. 빰빰빰. 여기 앉아야지. 빰빰빰. 아줌마는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새로운 도전자인가? 오, 분위기 있는데? 너의 랩 실력을 보여줘봐. 아줌마 눈이 왜 이렇게 빨가세요? 아, 어쨌든 정말 귀엽다, 그치? 완전 귀엽다. 다른 캐릭터도 해보자. 그래. 좋아. 그래. 구독. 무섭게 변하는 선배. 그러면 애들아, 그쪽으로 와. 6번 방으로 와. 6번? 내 이름 잉 잘생김. 이 학교의 선배다. 내 이름 김훈남. 난 모든 초등학생들을 다 꼬셨지. 네가 어떻게 봐서 훈남이야. 땅딸보야. 난 뷰티풀고 난 뷰티풀고 미모는 나의 무기.
I am beautiful. 저 여자 정말 예쁘다. 내가 이 잘생긴 외모로 단번에 꼬셔봐야겠어. 어, 자기야 왔어? 어? 뭐라고? 저 땅딸모가 저 런민을? 자기야, 나 왔어. 이거 난 말도 안 돼. 저기 어? 예쁘니? 저런 땅따보 말고 나랑 사귀는 건 어때? 죄송하지만 센빠이, 저는 마음만 보거든요. 맞아요, 이 가로등아. 이런 젠장, 이건 지옥스러워. 푸나펑에서 진짜 인기가 있는 캐릭터는 따로 있어. 뭐지? 바로 이 수녀야. 오, 이 수녀 캐릭터. 변신할래. 어? 미호야, 일로 와봐. 나. 이 수녀 캐릭터를 자 입어봐. 이 루브와 수녀야. No. 아! 자, 수녀 캐릭터를 입기 위해서는 이 배지를 따야 된다고. 이 배지 내가 따는 거 도와줄게. 좋아요. 자, 2번 방으로 와. 2번 스테이지로 오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비밀 공간이 있는데. 비밀 공간? 어? 자, 이 뒤에 창문을 넘어와봐. 오! 오! 그러면 여기 이 끝에 열쇠가 있어. 잘 찾아볼래? 어. 오! 열쇠가 사탕이다. 열쇠야. 사탕이야. 자, 이 열쇠를 열쇠다. 열쇠를 얻고 나를 따라와. 사탕이라고. 자, 맨 아래에 있는 DDLC로 와. 으흠. DDLC로 오면 그리고 세 번째 방 이쪽으로 오면 왜 이렇게 여기에 어려워? 비밀문이 있어. 따봐. 어, 진짜다. 딱 들어오면은 어? 또 이상한 점프맵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를 깨야 돼. 와, 내가 잘못하는 거다. 자, 이걸 깨야지 캐릭터를 얻을 수 있다. 아, 이거 얘들아. 수녀를 얻는 게 아니고 저 폭탄머리를 얻는 거였다. 아, 그래? 아. 어쨌든 이것도 얻으면 좋으니까. A few minutes later. 어때? 폭탄머리 얻었어, 니네? 뭐. 얻었어. 좋구. 그러면 폭탄머리를 변신할 수 있어. 원래 변신하면은 딱 죽는 거였는데 이제 이런 거를 다 선택할 수 있다고. 화난 선배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이 배지를 땄기 때문이지. 얘는 위티라는 애야. 폭탄머리는. 폭탄머리 위티. 넌 누구야? 나? 어, 선배 이거 악마 버전이다. 뭐 선배 화난 거야. 선배 화났고. 이번엔 진짜 수녀를 얻으러 가보자. 구독. 이번에는 자 3번으로 오시길. 네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였더라? 피코랑 싸우던 곳이구나. 맞죠. 야 노래 신나는 거 봐. 축축축축축축축. 피자 파스타 나보다 잘한 것 같아. 자 어쨌든 수녀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올라와야 된다. 떨어지면 오. 절대 안 돼.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오? 자 피자 파스타 비비비자에 피자 파스타 비비비배. 자 여기 십자가 보이지? 들어가면 이상한 공간이 나옵니다. 네. 얘들아 올라가자. 올라가서 꼭대기를 찾아야 돼. 꼭대기를 찾아야 얻을 수 있다. 어디지? 여기다. 아! 됐다. 저 빨간색 쭉 올라가면 돼. 딱 깼어. 깨면 이러면 또 배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 아, 모두들 기도하세요. 어? 나도 얻었나 봐. 자, 모두들 기도하자.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 뭐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안녕. 어, 그래. 어, 노래 한 곡 불러 봐. 태양 씨. 오늘도 자 그럼 안녕 안녕 뿅.
좋아요. 안녕!